네,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와 그리고 이 루프, 즉 반복문을 우리가 결합해서 사용해보는, 결합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반복문, 그리고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이 있지만 이두 가지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같은 틀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디렉토리 이름을 만들 건데 좀 거창하게 컨테이너 루프라고 이렇게 길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짧은 이름을 쓰세요. 자, 컨테이너 루프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제 1.py 자, 파이썬 그리고 1.rb 루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컨테이너 그 중에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그리고 루비에서는 페어리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있는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순서가 있다는 것은 뭐 숫자로 0,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선 members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괄호를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문법이었죠. egoing 리체 그래피티에 이렇게 세 사람이 멤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세 사람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중복된 코드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어디가 중복되어 있나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숫자 0, 1, 2를 제외한 부분이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첫 번째 규칙은 중복을 제거한다. 중복을 없앤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첫 번째 원칙이고 여러분이 중복만 없애주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여러분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로 살펴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숫자 부분이 현재 중복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중복, 반복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복이 등장하면 반복, 반복, 반복문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반복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반복문의 기본적인 틀은 우선 i는 0 그리고 i의 값이 뭐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이 값은 3개니까 i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고 i의 값은 1씩 증가시켜 준다 라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세번 반복을 할수 있는 코드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린트문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착 갖다 놓고요. 예. 그럼 members0라고 하는 값이 세번 반복돼서 egoing이라는 값만 출력될 겁니다. 자, 그때 몇번 반복했는지를 기록하는 변수가 뭐죠? i죠. 그리고 i의 값은 이 코드상에서 0, 1, 2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해서 숫자 2까지 증가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러한 특징이 어디에서 사용될 수 있나요? 바로 멤버스라고 하는 저 리스트에 담겨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의미하는, 값들을 식별하는 식별자인, 좀 고급 표현으로는 색인 또는 인덱스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인덱스의 값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i는 0이라고 적혀있던 부분을 i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멤버스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나요? i의 값이 0이면 멤버스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 0번째 값인 20이라고 하는 저 값을 바로 여기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이 프린트 된 것이죠. 자, 그리고 i의 값이 1이 증가했다. 그래서 1이 됐으면 멤버스에 i에 1이 들어가고 1은 0, 1, 리체가 두 번째 인덱스 값이 1인 값이기 때문에 이 프린트문은 리체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k8805라고 이렇게 하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k8805가 여기에 추가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값 두 개를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번 반복할 것인가를 3이라고 하는 숫자로 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3이면 i 값이 2까지만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멤버스라고 하는 저 배열의 저 리스트의 값의 수가 달라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반복문은 항상 3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 3이라고 우리가 적어놓은 저 바뀌지 않는 값을 멤버스에 담겨있는 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다시 말해서 가변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len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members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len이 감싸고 있는 members라고 하는 배열이 담고 있는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그 값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현재 멤버스에는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나요? 두 개죠. 그러면 여기 있는 l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것과 같은 코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죠. 보시는 것처럼 equal과 리체가 추가됐고 출력됐고, 그리고 그래피티에라는 사람이 추가됐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행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me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이 적으면 적게 반복되고 크면 크게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우리가 루비화 시켜봅시다. 자, 카피해서 루비에 붙여놓고, 자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자, 우선 len이라고 하는 저런 명령어는 루비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루비에서는 members라고 하는 이 배열, 루비에서는 배열이라고 하죠. 저 배열에 뒤에다가 .length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법적인 것들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끼시고 뒤에서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배울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할 필요도 없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do라고 하면 이 do와 그리고 while의 끝은 end라고 해서 do와 end 사이에 있는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여기 있는 거는 put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i의 값이 1씩 증가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반복문과 이 뭐죠? 그 컨테이너들 이렇게 결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처리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